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괴물같은 차량을 소개시켜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벤츠 G63 AMG 6x6.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500cc의 V8 바이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무려 536마력, 게다가 토크는 77km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중량이 4.1톤. 자, 이 친구를 도로 밖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위험해요. 그냥 다 끌고 가는 거예요. 500마력에다가 4톤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난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따라서 최고속도가 160km로 제한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게임이니까 248km? 아이, 이번에는 제가 디자인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장이 5867mm, 게다가 전고는 2m11cm, 정말 커요. 전면부를 보시면 굉장히 각진 느낌이 살아있어요.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각지고 여기서 각지고 여기서 각지고, 뭔가 계단 같은데? 창문도 네모 모양, 프론트 그릴도 네모, 헤드라이트 주변도 네모, 그리고 밑에도 네모. 옆쪽을 보시면 오버핸드가 엄청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와, 심지어 이게 다 카본이네요. 여기서부터 선이 그냥 쭉 꺼졌어요. 뒤까지 쭉. 뒤쪽에는 적재 공간이 있는데 딱 봐도 사이즈가 엄청 크죠? 와, 여기 사람이 타도 되겠네요. 만약에 GTA였으면 탔어요. G63 AMG 6x6, 여기 뒤에 다가 66, 18 타이어 보시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두께도 그렇고 이 포스가 남달라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모든 바퀴에 에어소스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험지를 주파할 때 바퀴가 각자 따로 놀아요. 보시면은 바퀴가 전부 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부드러운 승차감. 바퀴가 6개다 보니까 충격 흡수가 굉장히 잘 되겠죠. 따라서 사막 같은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 진짜 성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부를 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고체. 이것이 바로 5.5L의 V8 바이터보 엔진. 참고로 브라보스 튜닝을 받으시면은 엔진 마력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이제 내부로 탈 건데요. 내부에는 반전이 숨어있어요. 외관 디자인은 엄청 사납지만 내부는 호화로워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차량은 고급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를 이용해서 내부를 마감했고요. 보시면 시트 뒤에 모니터, 이거 달려있는 차는 좋은 차예요. 뒷좌석 시트는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일단은 시동부터 켜볼게요. 스타트! 오케이 오케이. 보시면 차가 굉장히 높죠. 이 정도면 뭐 거의 덤프트럭이에요. 유리창 열고 닫는 게 특이하게 이쪽에 달려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시트 눕히는 거, 센터 페시아도 진짜 고급스러워요. 자동차 외관은 되게 장갑차 같은데 내부는 또 럭셔리하고. 위쪽에 보시면 이상한 버튼이 있을 건데 이게 뭐냐면은 타이어 공기를 제가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막에 갇혔어요. 그렇다면은 타이어 공기를 그 자리에서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타이어 바람을 빼게 되면은 땅에 닿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사막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스트! 와, 힘이 진짜 세네요. 보시면 70km 돌파, 80km 돌파, 90km 돌파. 초반 제로백은 굉장히 빨라요. 128km 돌파, 139km. 자동차가 무겁다면 그냥 힘이 더 세면 된 거예요. 경량화 그게 뭡니까?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핸들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왔다가 오른쪽. 와, 이게 차체가 확실히 진짜 기네요. 자, 핸들을 돌릴 때 좀 크게 들어야 돼요. 몸체가 너무 커서. 바로 왼쪽으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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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속도 안 줄이면 큰일 나겠네 진짜. 그렇다면 드리프트! 드리프트! 맘만 먹으면 드리프트가 되긴 해요. 하지만 타이어가 6개. 자, 타이어가 망가진다면은 여러분들의 지갑은 6배로 깨진다는 것. 하지만 뭐 게임이니까 몸통 박치기.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산을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뭐 그냥 껌이죠?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속도가 전혀 줄어드는 것도 없고요. 그냥 올라가요. 그냥 4톤짜리의 자동차를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와, 근데 이게 차에 타면 좀 무섭긴 하겠네요. 자, 출발 출발. 이런 데는 그냥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안 돼, 사람 살려 임마. 어? 어우, 괜찮아요. 이 차 튼튼해요. 내리막길 점프. 보시면은 차가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꽝. 아이쿠. 이번에는 정글로 왔습니다. 여기는 나무가 되게 많네요. 자, 이 정도는 타줘야 어디가서 오프로드를 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 V8TT 레이싱 7.2 7.4L 이거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범퍼 건드리지 않을게요. 리어윙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타이어 오프로드용 타이어 달아드리겠습니다. 앞타이어 폭풀업, 뒷타이어 폭풀업.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와, 마이너스 56kg 달아드려야죠. 그 다음에 휠 크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클러치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동력 풀업, 랠리용 차동장치 장착 완료,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스프링, 랠리용 스프링 달아드릴게요. 앞쪽 안티로바 풀업, 뒤쪽 안티로바 풀업. 그 다음에 셰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차체 경량화 풀업. 보시면 출력이 500마력에서 1750마력으로 900 클릭. 제로백 4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35km 됐어요. 건드릴 거 없어요. 제가 바로 레이스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은 벤츠 G65 벨로시 랩터, 벤츠 람보르기니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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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마이마 빨리 나오세요. 옆에 보시면은 저랑 비슷한 차가 있군요. 벨로시 랩터. 저 차량도 바퀴가 6개예요 핸들링이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프트를 적당히 섞어줘야 돼요. 일부러 온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마이마 드리프트.
그렇지. 미안해. 일부러 온 게 아니야, 마. 어? 그냥 핸들만 돌려서는 안 돌아가요. 드리프트. 그렇지. 드리프트. 많이 돌려. 많이 많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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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이고 허리야. 어? 나이스 샷. 잘 들어왔어. 그렇지. 미션 클리어. 저 같은 경우는 2등. 나이스 샷. 제가 도색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보라색으로 불빛클릭. 이 차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번에는 정글 레이스 갈게요. 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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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일단은 여기 있는 컴퓨터들을 좀 밀어낸 다음에 쭉쭉 들어갈게요. 이쪽으로. 이쪽이죠. 체크 체크. 드리프트. 그렇지. 점프. 그렇지. 완벽해. 이쪽. 아, 안 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임마! 어? 안 돼, 임마! 안 돼, 임마! 그래도 아직 2등이에요. 어, 뭐야? 어, 보시면 제가 지금 1등이 됐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페이스 유지만 잘하면은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드립도 살짝. 꽝! 브락셀! 이것이 바로 G63 AMG 6 곱하기 6의 힘. 안 돼, 망했다! 안 돼! 안 돼! 아,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괜찮아요. 오, 왜, 또? 미션 클리어. 나이스 샷. 2등,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이 정도면 뭐.